구방대 국후본 예. 뭐 여러 단체가 95개 단체가 이렇게 결집돼 가지고 전 우리 국민들의 주권을 찾기 위한 강력한 부정선거 투쟁을 한 걸 아마 역사는 history will remember. Today is our fighting for democracy. 소위 종북 세력들에 의해서 위협받고 있는 공명선거와 민주주의를 위한 우리들의 거룩한 투쟁을 역사는 기록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거룩한 분노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헌법을 수호해야 되기 때문에 부정선거로 주권이 박탈될 경우에는 계엄령 선포도 얼마든지 고려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대통령에게 구걸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대한민국의 주인으로서 주권자로서 국민 저항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헌법이 보장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 주권이 박탈됐을 때 우리가 국민이 투표에 이기고 개표에 진 이런 엉터리 같은 선거 반드시 국민 저항권을 행사해야 됩니다. No cross, no salvation, no democracy, no resurrection. 십자가 없이 민주주의 없고 구원 없고 부활 없다. 이것을 우리가 명심하고 십자가 순교자의 정신으로 전국에서 동시다발로 구국기도에 또 우리 보수단체들도 전국 동시다발로 기자회견을 해서 반드시 자유민주주의를 회복합시다. 그리고 미국 대선이 11월 달에 있습니다. 네. 과거에 트럼프가 대통령 시절에는 문재인이가 꼼짝을 못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11월 달 다가오는 미국 민주당 대선과 그 미국의 상하원 선거, 주지사 선거에서 미국 공화당이 승리하면 네. 우리나라의 부정선거 카르텔을 쳐부술 수 있는 그런 소중한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 자신이 부정선거로 지난번에 떨어졌기 때문에 트럼프 공화당이요 법무부 장관과 검찰이 부정선거 수사 안 해가지고 결국 대통령을 배신해가지고 정권을 빼앗겼듯이 우리나라도 법무부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검찰이 부정선거 수사를 하지 않고 심지어는 부정선거 고발을 해도 모조리 다 무혐의 불기소 결정을 한 결국 대통령을 배신하고 국민을 배신해가지고 결국 이번 총선에서 참패했었습니다. 우리가 4월 10일 본투표에서는 지역구에서 국민의힘이 35석을 차지했습니다. 민주당은 110석밖에 차지 못했어요. 비례대표에 합하면 넉넉히 가반수를 차지했는데도 불구하고 저 사람들이 사전투표 부정으로 해가지고 사전투표에서 더불어민주당이 203석 그리고 국민의힘은 42석밖에 차지 못하는 엄청난 부정선거를 해가지고 결국 야권이 합해가지고 192석 그리고 이 국민의힘은 108석 이런 엉터리 부정선거였습니다. 우리는 이 부정선거를 우리는 결코 용납할 수 없고 이 부정성에 저항하는 것은 바로 하느님과 국민의 명령이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은 분열이 일어났어. 이 부정선거 카르텔, 가짜뉴스, 여론조작 부정선거 카르텔을 쳐부숴가지고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회복하고 그렇지 않더라도 하느님 나라와 그 의의를 구하는 위대한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간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느님께서 식민지 시대, 16년간 시대를 미국이 2차 대전 참전투로 해가지고 우리나라를 구해주시고 또 6.25 때 소련과 중국이 사주를 받아가지고 또 중국이 개입해가지고 6.25 때 엄청난 그 위기에서 절체절명 위기에서 하나님께서 유엔군과 미군을 보내셔가지고 대한민국을 구원했습니다. 역사의 고비고비마다 하나님께서 역사에 개입해가지고 이 나라를 구한 것처럼 우리가 울부짖고 열심히 기도하면 의인의 기도는 야고보서의 역사하는 힘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진리를 알자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요한복음에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위해서 투쟁, 공병선거를 위해서 투쟁하죠. 부정선거에 저항할 때 하느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감사합니다.